예, 안녕하세요. 예, 저는 잉글리시 아르크, 그러니까 영자 신문을 수강하고 있는 김시민 학생이라고 하고요. 영어 이름은 사이먼입니다. Hello, my name is Simin Kim. I took a class about the English article. So, 제 강사님 이름은 시키 선생님이고요. 그 선생님은 이제 필리핀 분이시고 영어로 되게 잘 쓰세요. 그리고 막 피드백도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엄청 열심히 예성적으로 강의를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. My teacher's name is Shiki, and she's very nice and kind, and her feedback makes me satisfied. So, 제 생각에는 이제 민트 영어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엄청 좋은 선생님들,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,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학생의 편의를 좀 많이 봐주세요. 뭐 코스를 바꿀 때나 아니면 뭐 다른 코스를 신청하고 싶다고 하거나 그러면 엄청나게 다양한 그런 코스들이 많고요. 그리고 뭐 강사님들도 엄청 열심히 피드백을 해주세요. 엄청이라고 많이 쓰는데 정말 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딱 저는 달랑 한 10분, 20분 정도 수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강사님들은 거의 1시간, 2시간 정도 투자해야 될 정도의 코멘트들을 주시고 우리 숙제도 주시고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제가 어떤 부분을 틀리고 어떤 부분을 좀 더 향상시켜야 되는지 되게 자세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점이 되게 좋았고요. 그리고 뭐 그에 별개해서 여러 가지 뭐 이벤트라든지 브레인워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공짜로 어떻게 보면 뭐 무료로 한 달이나 그 이상의 수업까지 저희가 받아볼 수 있다는 거, 무료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고 무료 수업을 좀 더 받아볼 수도 있다는 거, 그리고 그에 별개해서 다양한 수업들이 있고 그에 대한 어떤 뭐 그 오피서들, 그 관리하시는 분들의 그런 피드백이 빠르고 뭐 상담하시는 분들도 되게 친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영어하고 비교해서 좀 차별화가 있지 않나, 그리고 물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.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고,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저도 시작한 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. 그런데 찾게 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민트 형에게 바라는 점이라고 하면 아직은 지금 바라는 점이 없고요. 뭐 향후 아마 바라는 점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의견이나 의견 제시 같은 걸 하면 또 바로 피드백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